그러니까 제가 작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 노래를 제가 쓰면은 그 감정 표현도 더잘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 작사할 때 네. 네. 영감은 어디서 받아요? 좀 책이나 소설 같은 걸 읽어도 되고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나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 사랑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저 PD 형, 저 나중에 WK 형이나 원우 형 만나볼 수 있어요? 왜요? 아, 제가 작사를 공부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그 엠픽에서 보니까 원우 형도 WK 형한테 가서 작사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WK 형한테 가서 작사 노트도 한번 보고 그러고 싶은데. 안 될까요? 뭐 가보죠. 아, 진짜요? 진짜 약속해서 저 지금 그럼 컴퓨터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진짜요? 예, 작사는 예, 제가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작곡은 아직 기초적 훈련이 아직 안돼 있어서요. 예, 제가 아직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 작곡까지는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팀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두명 있거든요. 영생이 형은 피아노를 칠줄 알고요. 또 현중이 형이 베이스를 굉장히 잘 쳐요, 기타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따라오세요. 현중이 형, 뭐해? 형, 엠픽 가족 여러분들께 기타 연주를 한번 보여줘봐. 제가 못 쳐갖고요. 부끄러워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아이고, 근데 부끄럽고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형한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어때? 아, 저는 베이스를 칠줄 알고 기타를 얼마 친지안 돼갖고요. 너무 초보예요. 지금 보여줄 단계는 아닌 것 내가 그러면 기타 한번 가져올 테니까 형 한번 보여줘봐. 기다려봐. 친지 얼마 안 돼갖고요. 기초적인 것밖에 몰라요. 자, 여기 기타 가져왔다. 쳐줘봐.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연습한 지 얼마 안된 건데요. 그냥 다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타를 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칠수 있는 건데요. 그냥. 아을동화, 네, 로망스라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쳐볼게요. 매주 월화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칠수 있잖아. 노래로 부르면서 한번. 이런 것도 칠줄 알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콘서트를 하면은 그냥 잠깐 보여드릴. 근데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짧아요. 정말 짧은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형준이가 하겠습니다. 치아 사이로 아주 아래에서 해서. 네. 네, 할게요 제가. 불러봐. 아, 쳐봐. And my setters but hand by your side. 그다음 몰라. 네. 아, 몰라요, 그다음. 그다음 음이 굉장히 높나요? 모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이 좀 높나요? 아니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중음이잖아.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중이 형 실력이 굉장히 해서 여기까지 보여줬지, 콘서트 때도 보여줄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고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네, 제가 지금은 두개 동작을 할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요. 곧두개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할수 있는 실력을 쌓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또 드세요? 아, 이거는요, 6시 이후에 먹는 홍삼 활력액인데요.
아까 먹은 건 점심 거였고 이거는 저녁 약입니다. 몸을 너무 챙기시네요. 아니, 몸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요새 체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마시는 겁니다. 홍삼 상약 중에 상약이니까 여러분들 꼭 드시길 바랍니다. You please. Let it be. 어, 엄마. 아, 아까 그 MP KM 찍는 거 촬영 중이었고. 아, 무슨 뭐지? 뭐 핸드폰 갖고 뭐 하다가 1번이 누구냐 해갖고 엄마로 저장돼 있잖아. 그래갖고 눌렀다가 그냥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끊었지. 그것 때문에 그래. 아. 왜 엄마야? 엄마 아까 MP 찍다가 보물 1호 핸드폰 해갖고 1호 해놨어. Close to the... Just... 이거 지금 찍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기타 친 거요. 그게 좀 연습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진지. 다음에 보여드릴 때는 많이 연습해서 좋은 모습으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